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스입니다. 아, 오늘은 좀 스페셜한 곳에 왔는데 일반인들 오면 깜짝 놀랄 그런 곳인데 우리나라의 커스텀 바이크가 제일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약간 뭐 시크릿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분은 일단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제가 왔는데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바이크가 하나 있어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어떤 느낌의 그 바이크인가 그런 부분을 좀 설명 좀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그 있던 바이크 중에 그 스트리트 차퍼, 이지라이더 던 그런 그 빈티지 히피족들 같은 바이크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컨셉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게 타고 뭐야 그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거는 꼭 촬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촬영합니다. 제가 이제 촬영하는 것들은 이제 좀 다 특별하고 아름답고 뭐 거칠고 투박하고 좀 이렇게 멋있는 것들만 제가 이렇게 촬영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니까요. 하여간 그런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기 보이는 바이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거는 스포스터입니다. 스포스터인데 일반 스포스터하고 많이 틀린 스페셜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씩 집어가지고 이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벌써 이제 엔진입니다, 엔진. 우리 스포스터를 많이 보면, 이렇게 생긴 엔진이 안 들어가 있고, 보통 에볼루션 엔진, 뭐 88년부터 해가지고, 그 스포스터가 에볼루션 엔진을 굉장히 오래 사용을 했는데, 에볼루션 엔진이 아닌, 바로 쇼블 엔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00 쇼블, 4단 미션에 그 바이크인데 쇼블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겠죠. 80몇 년도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200 쇼블, 1200 쇼블에 킥스타트까지 달아가지고 빈티지한 그런 그 스트릿 차퍼의 이미지를 또 살려서 또 남자는 예전에 이 킥스타트로 이제 시동 거는 그런 그 마초적인 감성 그런 부분 때문에 킥스타트 해가지고 밟아가지고 시동을 걸고 이런 부분들 뭐 이제 옵션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파츠들이 나오긴 하는데 바로 이런 바이크들을 위해서 이렇게 빈티지스럽게 이런 파츠들을 장착을 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스포스터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레비덴들로 해서 한도 끝도 없는 도로를 그냥 뭐 그냥 1박 2일 달리는 듯한, 물론 이제 그 미국 대륙을 달리니까 무슨 편의점도 없을 거고 주유소도 없을 거기 때문에 뒤에다 세트백을 하나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달리는 그런 모티브의 그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앉아서 포지션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앉으면 이제 레비덴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비덴들이 이렇게 스트리트로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그 저기는 특별하게 이렇게 핸들이 넓거나 뭐 만세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최대한 웅크려서 그냥 이렇게 핸들만 잡고 바바바박 갈 수 있는 그런 핸들이고 또 이 레비덴들이 굉장히 또 이쁩니다. 그래서 이제 레비덴들을 달았고 이 옆모습으로 오셔서 보시면 이게 이제 시트가 2단으로 해가지고 그 아까 뭐 브랜드를 말씀했는데 뒷좌석에 착석을 해도 굉장히 편해요. 또 CC바가 있어서 등에 지대고 아마 그 동승자는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편한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아메리칸 대륙이라든가, 물론 이제 아메리칸 대륙은 우리나라에 없지만, 이제 우리가 그 할리를 타시는 분들이 각자 개성이 다들 독특하시고 또 나만의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로드 글라이드, 뭐 베거, 뭐 이제 바퀴, 앞바퀴 막 30인치 막 뒷타이어 막 그냥 뭐 360 타이어 이런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버들강아지처럼 작고 컴팩트하면서 굉장히 이쁜 바이크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오셔가지고 이쪽 위에서 아래 이 핸들 쪽으로 찍어보시면 이 레비 핸들도 이쁘고 이 기름 탱크가 이 피넛 탱크인데 굉장히 무슨 땅콩 같으면서도 아름다우면서도 이 그림을 그 화가분이 그려주셨어요. 여기다 금박으로 딱 해가지고 입혀가지고 라이더가
사슴을 뿔을 잡고 둘이 달리는데 무슨 이제 친구의 끈끈한 어떤 그런 라이더들의 그 이렇게 항상 핸들 잡는 어떤 포지션 장갑까지 딱 꼈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화가분의 사인, 화가분의 사인도 딱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레비덴들도 이 각도 여기서 한번 잡아주죠. 이 각도를 딱 보시면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달리는 그래 백밀러 조그맣게 하나 있어가지고 뒤에서 이제 바라보고 뭐가 오나 안 오나 이러면서 그냥 주구장창 1박 2일이든 뭐 3박 4일이든 이렇게 주구장창 이제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행객들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그 우리 더블백 같은 걸 하나 도톰하게 매가지고 이렇게 지대면 지대 지겠죠. 그리고 이제 스텝이 올리면 이제 이런 스텝이 됩니다. 지대가지고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두두두두두 가는 이런 느낌의 그 바이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스포츠터로도 이제 이런 느낌을 충분히 만들 수는 있는데 이거는 한 가지 더 해서 쇼블 엔진을 장착을 하고 그래서 그 스포츠터 쇼블은 또 특이합니다. 여기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883의 그 저기 미션 뚜껑이 일반 883하고 다르게끔 미션 뚜껑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 구형 883들 보면 이렇게 그 배터리가 오픈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뼈대는 유지한 채로 엔진이 애초부터 스포츠터인데 그 오래된 1200 쇼블 그 스포츠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여기 이제 스프링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제 스프링이 들어가서 이제 쇼바 구조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또 멋스럽기 때문에 그 리지드로 해가지고 그 리지드라는 건 뭡니까 이제 쿠션 완충 장치가 없이 그냥 하나의 일체감 있는 차대로 이제 형성을 해서 완충 장치가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와일드하고 편하고 이쁘고 버들 강아지처럼 사랑스러운 바이크 그런 바이크를 탄생시키려고 어떤 그 오너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시트 포지션부터 해가지고 이 핸들 잡고 그리고 오토바이가 이제 자꾸 아담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버들강아지처럼 사랑스러운 그 MI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쁜 바이크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이크를 보고 오늘 제가 촬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아름다운 바이크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자기 개성을 살리면서 나의 느낌을 바이크에 입히고 그 우리가 패셔니스타 스타들이 옷을 뭘 입을까 나의 차는 뭐가 필요해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오너자의 컨셉이 그대로 바이크에 녹아서 묻어졌기 때문에 이런 멋진 바이크가 탄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저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꼭 한 대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 바이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촬영을 한다 해도 아름다운 모습이 사실상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바이크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야 진짜 잘 만들었고 아름답고 귀엽고 깜찍하고 괜찮다 또 타는 맛도 와일드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사랑스러운 바이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이걸로 친다고 하면 스포츠터 이지 라이더 쇼블 바이크 그 이지 라이더 스타일의 바이크가 되겠네요. 히피죠. 제가 추구하는 부분이 자유 뭐 히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 컨셉에 맞게끔 이 바이크도 그런 식으로 컨셉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영화 이지 라이더 보면 피터 폰다 나오고 그 저기 막 그 막 그냥 두 것만 하고 그냥 막 달리고 이제 그랬던 바이크 근데 참 아름답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바이크를 실질적으로 한번 보게 되시거나 또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야겠다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883 차대의 그대로 원형을 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883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883 스포츠터를 탄다고 해서 좀 이렇게 무료하고 지루하고 좀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변신시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또 스페셜하고 또 더 아름답고 더 대단한 바이크 그런 바이크들이 있으면 또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요즘 그 구독자도 많이 늘고 그 저기 틱톡에서도 또 구독자들이 많이
봐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화이팅!